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코빗 랩입니다. 저는 코빗의 조엘 PD고요. 네,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코빗랩을 다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1세대 암호화폐 채굴자이신 안규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존에 그 대기업에서 스마트 TV를 한 20년 가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부터 상품 기획도 좀 하고, 그래서 영상 스트리밍이나 이런 서비스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우연하게 이제 비트코인 이런 쪽을 알게 됐고, 이제 회사를 15년 퇴직하고 트러스트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블록체인 쪽에 관련한 사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현실 적으로 이제 채굴이나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15년도 이때도 회사 다니면서도 이더리움을 가장 먼저 초기에 채굴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오픈 커뮤니티에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주변에 유명한 빗셰어, EOS 계열 사람들, 아니면 현재 이더리움 쪽에 있는 많은 이제 채굴자들하고 오프라인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고요. 예, 대표님, 그럼 몇 년도부터 이쪽 업계에서 채굴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15년이라고. 비트코인을 처음 한 거는 2011년. 그러면은 1세대 암호화폐 채굴 업자라고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땡글이나 코인판에서 이제 안씨 아저씨라는 예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시죠. 아, 예. 그 초기에 이제 아무래도 가장 먼저 이 상당히 코인 시장이 아직은 이제 얼리 어답터들만의 어떤 전유물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보고 신기한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라는 게 누가 주고 내가 이제 국가에서 발행해 주는 걸 보고 하는데, 어떤 중재기관이나 신뢰기관이 없이 직접 신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땡글이라는 데서 이제 사실 많이 활동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 뭐 워낙 얼리 어댑터들이고, 이제 현재 EOS로 대표되는 이제 빗셰어라는 블록체인이 있었고,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또 차세대 이제 블록체인이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 둘이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 비트코인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면은,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빗셰어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세컨 제너레이션이고, 서드 제너레이션에 해당하는 블록체인이 코스모스라든지 아니면 폴카닷 이런 쪽의 인터체인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2세대 이때 한국 내 자장들이 사실 있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많은 난상 토론도 하고, 꼭 채굴에 관련해서 한 게 아니고, 채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돈이라고 하니까, 그쵸,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네. 근데 커뮤니티에서 한번 네. 안씨 아저씨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네. 막 이제 게시글이 좀 전문적인 글도 있고 네. 그때 시베리아 쪽으로도 약간 이동을 하시려고 했던 그런 게시글도 있더라고요. 외국으로 가서도 좀 채굴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이제 채굴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제 중국 사람들, 특히 동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네시스 마이닝이나 이런 것처럼 클라우드 마이닝 이런 개념, 해시를 사서 이제 어차피 채굴한다. 내가 이제 기계를 사서 직접 간수하면서 이제 채굴 해시를 뽑아내느냐, 그러면서 채굴을 하느냐, 아니면 이미 그 다 돼 있어. 근데 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를 내고 일정 기간 해시를 빌려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 둘 다 컨셉은 비슷한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제 아시아계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실물을 좋아해요. 그 전기료가 좀 비싸다고 그래도 웬만하면 한국 내에서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채굴은 만약 장비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목돈을 때려받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임대 수익처럼 이제 쭉 받아내는 게 채굴 유동성 네. 흐름이라고 부를까요? 예, 이런 관점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야, 내가 이제 이 기계를 얘를 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뭐 100만 원씩 나오는데 채굴기가 도둑을 맞았어요. 네. 아니면 뭐 누가 고장 내버렸는데 수리를 못 해갖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이러면은 사실상 손해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사실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이제 해외 쪽으로 봤냐면, 2014년, 15년 이때도 마운트 곡스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3년에. 이 이후로 코인 시장이 1차 빙하기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래픽카드로 채굴하는 코인이든 모든 코인들이 최상승 자체가 안 나오는 거야. 뭐 14년도는 그래픽카드 하나 사서 해놓으면은 한 달이면 다 나와. 제일 많이 최상성이 나올 때가 얼마 정도가 한 달에 막 수익을 좀 가져다 주고 그랬나요? 그때는 그래픽카드 보통 이제 한 장이 소비자가 기준으로 30만원 보면 돼요. 그러면 30만원짜리를 걸었어. 근데 이제 잡코인이죠, 지금으로 보면. 코인이 갑자기 이제 펌핑이 되고 막 이러면은 몇 개 채굴 안 했는데 한 달 정도 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30만원이 아니라 뭐 4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이게 있어요. 코인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있을 때 돈이 아니고 이게 팔아갖고 현금으로 만들든가 뭔가 이제 그 가치에 해당하는 걸로 코인으로 사고 팔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했을 때 그게 가치가 되는 건데 어쨌든 현철을 팔아야 그게 내 돈이지.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한 달 안에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한 달 만에 거의 다 뽑을 수 있는. 네. 요새 그래픽카드가 거의 네. 5, 60만원 정도 되고 막 비싼 거 80만원 이렇더라고요. 이게 다 약간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나 그래픽카드 제조사들 기존에는 보면 채굴 쪽의 어떤 그래픽카드 수요가 1위라고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이 게임 시장 아니면 일반 뭐 그래픽카드로 뭐 일하는 데가 많잖아요. 시장이 한 90% 포션이 됐어요. 근데 제가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제 좀 보면 심지어 이제 PC방 같은 경우도 소비가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도 채굴을 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이때 PC방들도 엄청 망했잖아요. 네, 커뮤니티 보니까 PC방에서 채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나마 그 사람들 중에 좀 이쪽에 좀 알던 분들은 채굴을 해서 유지가 된 것 점도 있어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중에 하나는 이 코인의 가격의 방향을 분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채굴자들의 동향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럼 채굴자들이 실제로 채굴된 코인을 어떤 식으로 재고 관리를 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팔고 어떤 타이밍에 계속 보유를 하고 이런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채굴자들은 어떤 면에서 얼리 어댑터들이 많고 이 바닥은 철저하게 P2P 시장이잖아요. 가격이란 게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고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채굴자들은 이제 투자형, 생계형 두 가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투자형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어떤 채산성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9년에 처음 나와서 1원도 안 되고 쩐떼기도 안 되는 것들이 갑자기 이제 13년도 초반부터 갑자기 130만 원까지 피크를 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빙하게 와서 30만 원, 20만 원대까지 2014년, 15년도에 밀렸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그런 거 이제 보고 하니까 내가 여윳돈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좀 채굴하면서 묻어두면은 이게 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투자형이죠. 그러면 이제 채굴기 한 대 뭐 천만 원 드리고 전기요금이라든지 뭐 이제 감가상각을 따지면은 3, 40만 원 들어간다 보면은 그걸 이제 자기 그냥 현찰로 계속 이제 코인을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들은 이제 17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불장 때 네.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된 대박 나진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생계형이라고 보면 이제 야, 내가 채굴자 처음 열었을 때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네. 어떤 손님한테 네. 사장님 나 진짜 이거 막 사업하다 망해갖고 지금 딱 보증금 빼고 뭐 좀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채굴로 투자해갖고 가족도 생계를 좀 해야 되는데 될까요? 답을 못하겠더라고. 근데 진짜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코인 가격이 이제 그래도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해서 좀 가주면 괜찮은데 이 코인 가격이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 이제 채굴자들이 언제 팔고 언제 보유하고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거는 모든 채굴자분들이 다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재고를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되는 분들 이미 캐시플로우가 충분히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뭐 채굴하자마자 팔고 뭐 이러지 않는 반면에 뭐 생계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때그때 캐시 플로우가 필요한 분들은 뭐 그때그때 채굴되면 그때그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채굴자들 각자 어떤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맞고 거기다 제가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리스크잖아요. 투자형으로 해서 모아놓은 다음에 내가 언젠가 한방 올 거야 하면 이건 진짜 여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나름대로 채굴을 좀 그래도 오래 하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정 부분은 항상 팔아요. 뭐 한 달이면
달이면 한 달, 뭐 아니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유지비는 일단은 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16년도부터 이제 채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컨설팅 했던 그 방법은 3등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리더가 채굴된다 하면 뭐 1리더에서 이제 3분의 1은 전기료 및 유지비, 3분의 1은 기계 감가상각, 3분의 1은 남으면 그거는 이제 네가 알아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 좀 우픈 뉴스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네. 지하에서 이더리움을 채굴하다가 걸리신 분이 있어요. 사실은 진짜 우픈 뉴스긴 한데 이게 다른 면에서 보면은 사실 채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채굴이 좀 직장인 재테크로서도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든지. 저도 사실 직장 다닐 때부터 채굴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2015년 8월에 이더리움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비트코인만 알다가 내가 2014년도에 이더리움이 ICO를 한다 이런 거 알았으면 내가 그때 아마 몇백만 원 넣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몇백만 원 넣었으면 수십억 수백억 대 부자 그렇죠. 했을 것 같은데 집에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300kW, 뭐 이제 다자녀일 경우에 400kW. 요 구간 이후로 이제 누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굴기가 들어가면서 가정 내 전기 사용량이 누진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코인 쪽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나눌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처음에 100원이지만 1사토시까지, 1000만분의 네. 1까지도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채굴기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픽 카드 채굴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6개는 6웨이, 1개면 1웨이 이런 식으로 그냥 한두 개 꼽아서 그냥 돌려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아직도 제가 못 찾고 있는 15 이더가 있어요. 어디 있나요 그거는? 네 그게 뭐냐면 이더리움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이제 풀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막 테스트 한다고 막 했다가 세 블록이 채굴됐는데 2번을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한 다음에 그냥 아 이거 테스트니까 이거 이렇게 했다가 오 세 네. 개나 채굴이 돼 있는 거야. 세 네. 블록이나 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2번을 내가 도저히 모르겠네. 아, 지갑은 찾았어. 지갑 파일은 찾았어. 근데 뭐 그거 어떻게 해요. 뭐 언젠가는 찾으려면 찾겠죠. 네 언젠가는 뭐. 또 못 찾을 수도 있고 네. 그냥 잊어버린 셈 치는 거지. 네.